눈사람을 만들고 나서 삼촌은 말했다. 눈사람은 처음으로 만들어 본 거야. 그리고 다신 만들지 않을 거고. 삼촌, 나중에 삼촌 아기가 생겨도 안 만들어 줄 거야? 삼촌은 대답하지 않았다.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양념통에서 고춧가루를 꺼내왔다. 그 가루를 눈 위에 뿌려 빨간색 눈을 만들었다. 응? 고춧가루를 왜 눈 위에 뿌려? 지금 뭐 하는 거야? 심장 만들어주게. 기특하네. 빨갛게 물들인 눈으로 나는 눈사람의 가슴에 하트를 그려넣었다. 삼촌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. 다음날 일어나 보니 눈사람 위로 눈이 더 쌓였다. 삼촌이 꽃삽으로 눈사람의 배 부분을 파고 있었다. 내가 물었다. 삼촌, 뭐 하는 거야? 네 아지트. 나는 눈사람의 배가 동그랗게 파이는 걸 구경했다. 그리고 나는 삼촌이 만든 눈사람의 배 속으로 들어갔다. 공간이 좁아 무릎을 모으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야 했다. 따뜻해? 눈사람 뱃속은 따뜻하냐고. 따뜻하지 않았는데 삼촌이 그렇게 물으니 따뜻한 것 같았다. 눈사람은 며칠 동안이나 녹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. 나는 방석을 비닐로 싸서 그걸 깔고 앉았다. 그러면 몇 시간도 있을 수 있었다. 그 안에서 나는 엄마가 바쁠 때면 내게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주던 민선이 누나를 생각했다. 그 안에서는 울어도 창피하지 않았다.